담배. 이것은 내가 홀로 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겨울 춥던 시기에 경험한 이야기이다. 그날은 알바로 일하는 이자카야에 잔업이 생겨서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시린 손에다 입김을 불며 하늘로 사라지는 나의 입김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다. 바로 앞에 내가 살고 있는 2층짜리 오래된 목조 아파트가 보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근처에 자란 그림자 같은 게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여자였다. 코트를 걸친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담배를 한 손에 들고 피우면서 계단에 앉아있다.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잘 모르는 얼굴이라 그냥 아파트로 다가간다. 가로등에 비추어서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나이는 20대. 눈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고 값이 나갈 것 같은 액세서리. 한눈에 봐도 물장사 쪽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금 긴장된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면서 여자의 옆을 지나치려고 했을 때였다. 오빠, 담배 한 대 할래? 예? 아니... 갑자기 여자가 말을 거는 바람에 당황해 있자 여자는 그것을 간파한 듯이 요염한 미소를 띄우며 내 답도 기다리지 않고 담배 하나를 꺼낸다. 잠깐 주저했지만 자세히 보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고 악의도 없어 보였다. 멋쩍은 듯 고맙다고 하며 그 담배를 손에 들자 여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붙여준다. 하, 기분 묘하네. 왠지 부끄러워져서 나는 여자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여기 사는 사람이면 좋겠다. 같은 괜한 기대감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어? 손이 얼어서 아까 받은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것도 배수구로 말이다. 금방 떨어뜨린 담배로 배수구에 고여있던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게 보였다. 아... 나는 체념한 채로 집 앞까지 가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때였다.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보통 때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겠지만 뭔가 평소랑 달랐다. 어? 우편함이었다. 문에 설치된 간이 우편함에 쌓여있던 전단지들이 없어져 있다. 대강 치워야겠다고 알바 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난다. 이상하잖아. 의문을 가진 나는 간이 우편함의 뚜껑을 아무 생각 없이 젖혔다. 그 순간 뭐야? 냄새가 난다. 몸이 얼음 위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냉기에 휩싸였다. 한겨울 추위라기보다는 그것은 공포에서 오는 냉기였다. 핏기가 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꺾여 쓰러질 뻔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필사적으로 지탱해 서둘러 아까 담배가 떨어졌던 배수구로 달려가서 담배를 집어들고 되도록 멀리 던져버린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음을 들으면서 아까 여자가 있던 밑에 층 계단을 쳐다봤다. 여자는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성난 외침과 달려서 멀어지는 격한 발소리가 겨울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무슨 일입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연실색한 내 귓가에 어느새인지 휴대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방서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후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전화로 소방대원의 지시를 따르다 보니 순식간에 아침이 되어 있었다. 그렇다. 내가 전화한 곳은 119였던 것이다. 그때 났던 냄새의 정체는 가스였다. 냄새를 눈치챈 나는 물에 떨어뜨렸다 해도 만일을 위해 담배를 근처 나대지 쪽으로 던져버렸다. 만약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담배를 피우면서 집에 문을 열었다면, 이후에 달려온 소방대원과 경찰과도 이야기했는데 가스 누출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그때 여자의 행동은 누가 뭐래도 이상했다. 난 그런 여자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것도 처음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집을 알고 있었는지, 왜 집안까지 들어갔는지, 정말 그 여자의 짓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취급을 받아서 결국 사건은 진전되지 못했다. 그저 그 후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낸다. 아니,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서 연결을 짓지 않은 것 같다. 실은 나는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다. 출장지로 쓰던 아파트에서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였다. 우연이겠지?